엘가나에게 두 명의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한나입니다. 두 번째 와이프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정실 부인인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풍습과 관습으로 보면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그것은 여성의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아이를 못 낳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와이프를 만들어서 그래도 못 낳으면 씨바지까지 해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한나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괴롭히느냐?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한나를 불행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격동과 번민케 했다는 말이 그런 표현입니다. 10절에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 괴롭고 통곡했다. 마음이 괴로웠다. 영혼이 쇠퇴했다. 지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출생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 사무엘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가정의 달이라든지 어버이 주일에 한나 스토리가 아주 적절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표면적인 이해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더 깊게 숙의해 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씩 이렇게 놨어요.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차단시켰다. 막았다. 벽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가나와 한나에는 그 사이에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에요, 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성경이 굳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또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서 아이가 있는 걸 봐서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은 것으로 한나와 엘가나 가정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엘가나 가정과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 질문을 가슴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로 해서 한 가지 엘가나한테 한나는 끔찍히도 사랑을 받습니다. 정황상으로 그런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한나를 집중적으로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막은 이유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엘가나와 한나 가정이 고통을 당하는 이 상관관계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막은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무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 당시 역사적 배경, 역사적 시점은 350년 사사시대가 종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였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을 중심으로, 사무엘 이전에는 사사시대고 사무엘 이후는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점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지도자가 없었을까? 왜 사무엘이 필요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인물이 없었을까?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들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는데 불량자였다. 조폭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였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말로. 성전에서요.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오면 그 재물을 탈취합니다. 이 두 제사장이. 가장 맛나는 고기를 빼돌립니다. 성막에서 수정드는 여성을 성적으로 침해합니다. 성범죄를 일으킵니다.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난리 나는 거죠. 블레셋 전쟁에 홈리와 비네하스가 참전을 하는데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전사합니다. 죽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전쟁에 가서.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요. 목이 부러져서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 나이가 98세입니다.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가졌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이 낳다가 와이프가 또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한 가정이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의 가정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쑥대밭이 될 정도가 아니고 몰살당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상이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가 썩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제대로 원하시는 지도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쓰실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는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임신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대입니다. 시대가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는. 족장시대,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됐습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 주권 아래서 이 모든 나라가 질서가 통치되고 주권 아래 있는 거지만은 왕정시대에는 왕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하고 왕정시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될 인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셨다.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 그 이유 때문에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성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이 족보 관계를 이해하십니까? 복잡하지요.
한나 남편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하면 엘가나는 레이 자손의 19대 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역대상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몇 대 손이에요? 레이 자손의 20대 손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나요? 그 족보 관계를.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역했을 때 그 당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사무엘은 선지자였으며 제사장 세 가지 직무를 감당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정통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구속사의 역사의 흐름에 한 점, 오점이 없어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자세히 족보 관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죠? 대한민국의 건국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통성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혼란스럽잖아요. 이 사무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통성과 역사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치밀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나가 결혼당하는 이유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임신하지 못하게 막은 그 이유 때문에 한나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한나에게 그냥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이처럼 막았을까요? 왜 고통을 줬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막고 있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한나가 알고 있나요? 엘가나가 알고 있나요? 이 부부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전혀, 그럼 누가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현대 독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 한나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당사자인 그 당시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이 막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막고 있는지를 엘가나와 한나가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아이 갖는 일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는데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갑니다. 제사를 거기에서 지냅니다. 너무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무 힘든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11절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서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가 약속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면 그 아이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평생에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한나가 서원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막은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줍니다. 그 이후에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당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한나 가정에게 사무엘을 바로 주시지 않은 이유가 이겁니다. 막으신 이유가 이겁니다. 만약에 그냥 줬다 그러면 엘가나와 한나가 이 사무엘을 교육자로 키운다든지 사학과로 키운다든지 정치가로 키운다든지 의사로 키운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구속사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그 시점 타이밍이 굉장한 거죠. 27절 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자 여호와께서 너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한나가요. 아이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거기에는 서원 약속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적중되었다. 하나님 목적에 일치되었다. 하나님 의지와 같은 기도 제목이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 역사 성취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다 그러면 그래서 28절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서원했던 약속을 한나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왕정시대를 여는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했던 선지자고 대제사장이고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미스바 부흥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신앙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케 했습니다. 일평생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정의 문제, 개인적 문제, 부모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맡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맡고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익히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나는 그 기도에서 종결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서원했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리는 결단과 결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것이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움직여질 때 그 뜻이 하나님과 일치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갈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신앙과 가정과 사역에 있어서 오늘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가정의 축복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역사성의 시점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역에서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